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영암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 서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도전 3수 만에 영암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네, 승리하셨는데요.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영암무안 신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많은 사랑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해 준 이후에 또다시 서삼석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막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운동 과정과 현장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모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요인은 저를 사랑해 주신 영암무안 신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문재인 정부에게 지방에서 또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주민들의 뜻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전남 현안들을 착실하게 챙기라는 그런 당부의 뜻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 우리 집권 여당에 단 한 분의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광주 전남에 두 분이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힘을 합쳐서 지역 현안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관련된 예산도 잘 챙기라는 그런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남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도 전남 천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지난 천년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생도 100년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등을 비롯해서 전남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또 농수 축산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의 그 중심, 핵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저는 호남의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4년 임기 동안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유해서 100년의 설계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하나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주안점을 두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간의 문제, 또 네. 동서 간의 문제, 또 계층 간의 문제, 또 뭐 성별 간의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4대, 5대 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지역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뭐 다방면에서 각자 전문가들이나 신부름 하는 사람들이나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네. 지방 분권을 강화해냈을 때 불균형의 문제는 가장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물론 이제 당 지도부의 뜻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지방 분권을 강화해내기 위한 헌법 개정의 의정활동에 좀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남권 특히 열악한 그런 그 지방정부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농촌 문제입니다. 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분들이 그 번번이 경제 논리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국가재정법을 손질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 그런 네. 판단이 저는 반드시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섬 사람들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섬에 계신 분들은 뱃길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크고 작은 그런 해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규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전만 우선이시하다 보니까 섬 사람들의 유일한 그런 교통수단인 게 뱃길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잘못된 제약, 그런 규제, 이런 법들을 좀 안화시키고 이분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관련 법들을 좀 손질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뱃길 그 자체가 생존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성을 하게 되면 이런 관련 법들을 반드시 좀 정비를 좀 하고 싶고 또 유일하게 그 좀 여객선이 완전 공영제가 좀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법도 좀 이렇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완전 공영제로 바꿔가는 것들을 저는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도한 제한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대 그 첨단 시설 장비들을 보강하면 보편적인 그런 불순한 일기에도 충분히 운항할 수 있다라는 게 섬에 사신 분들의 그 의견이고 주장이고 하소연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청년은 청년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부족한 그런 일자리를 저는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는 네. 농어촌에 계신 분들을 그 좀 과도한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좀 바꿔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법을 고쳐주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이니까 네. 그런 입법 활동을 좀 왕성하게 좀 해드려야 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조선산업의 얘기로 영암의 대불산단이 상당히 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용도 반토막, 수익도 반토막 이런 것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뭐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산업의 대체산업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화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전국 생산량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천일염의 가격 지지 정책이 저는 아주 무엇보다도 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무항의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제가 네. 해결할 문제이고 또 KTX 공항 경우가 확장이 됐는데 조기 착공에 대해서 무안은 물론이고 서남권 경제를 견인해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삼석 영암무안신당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